드리더라고요. 야, 여기서 명언밖에 없는 일이네. 아, 귀여워. 어, 귀여워. 겉모술수 겉비누씨 오셨어요. 겉모술수. 겉모술래. 오. 아, 보셨어요? 예, 네, 봤죠.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. 저랑 같은 사건 맡은 걸 왜 말 안 했습니까? 아, 미안해요. 깜빡했나? 왜 강자는 못 건드리면서 영우한테만 그래요? 그러니까 우영우가 강자예요. 모르겠어요? 우영우는 우리를 매번 이기는데 정작 우리는 우영우를 공격하면 안 돼. 왜? 자폐인이니까. 가만 보면 우영우 변호사는 조용히 해결하는 사건이 없는 것 같아. 무슨 우당탕탕 우영우도 아니고. 이 겉모술수 권민우가? 겉모술수? 우리 유종혁 씨가 미우새가 인생 첫 번째 예능이라고. 아, 진짜? 오우야. 축하해요. 와, 지금 바깥에 어떤 분들이 막 봤어요. 또 어머님들 이렇게 또 화면에서 보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? 아, 지금 방송에서 그 어머님들이 어디 가면 화면보다 실물이 낫다 뭐 그런 예. 말씀 하신 거 본 적이 있고. 맞아요. 맞아요. 진짜. 진짜 그래요? 예. 오, 다행이다. 너무 예쁘세요. 어, 잘하는데? 이게 바로 겉모술수. 겉모술수. 오, 제대로인데? 아니, 떨려가지고. 그럴 것 같아, 긴장감. 긴장해가지고. 그냥 엄마들처럼 생각하세요, 엄마처럼. 네. 다 엄마다. 뭐. 인상이 좋잖아요, 엄마들 인상. 어머니, 그만 좀 하시죠. 아니, 근데 너무 긴장을 해서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았대요. 근데 원래 좀 이 긴장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어떤 최면을 건다. 아, 뭐 그게, 어떤 최면을 걸어? 아, 이제 제가 그 사진을 잘 못 찍어요. 그래서 촬영하다가 우영우 촬영하다가 이제 강경 선배님한테 아, 사진 찍는 게 너무 어렵다 했더니 나는 GD다를 10번 외치고 찍으라고.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사진 찍을 때 이제 좀 자신감을 얻고 싶어서 나는 GD다. 나는 GD다. 그러면 네. 오늘 약간 긴장하셨으니까 나는 GD다 한번 외치고 갈까요? 생각보다 편한데요.